아, 저희 수비수라 이제 공격하는 거 뒤에서 공 안 넘어가게 주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수비수요? 네, 저희 수비수예요. 팀의 중심이니까 가서 여러 가지 조언해주고 천천히 하라고 이제 우리 공격수단 들어가서 이제 조언해주고 제가 보이는 건 다 말해주고 하죠. 최대한 걔네들이 잘 안 보이는 앞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 뒤에서 캐치해서 말해주려 해요 제가. 야, 이제 낮게 간다. 우리 많이 더 크게 크게.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. 목소리를 우선 최대한 크게 해줘야죠. 그 상대방한테 안 뒤지게 하려면 최대한 화이팅 많이 해주려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애들 다 잘 따라주면 이제 분위기 올라가서 충분히 이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저희가 이제 결선에 올라갔으니까 목표는 우승이고 그래도 다치지 않고 재밌게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. 또 잘해서 우승하면 좋지만 그래도 애들이 떨어진다고 너무 낙심해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친하게 좀 같이 붙어봐. 빠짝 붙어야 돼. 민호 학생이 장난 좀 얘기해 준다면. 뭐 일단 저희 학교에서 스파이크를 제일 잘하고 서브도 잘 들어가면 엄청 세고. 민우 장단 좀 얘기해줘. 토스는 동급생에 비해서 잘하는데 이제 키가 작아서 세트할 때 많이 불안해요. 예, 블로킹 해야 돼가지고 블로킹 가담이 안 되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. 둘이 친한 거 맞죠? 둘이 이제 잘 내일 맞춰야 되는데. 자신 있어요? 예. 아, 예. 이 친구가 토스만 컨디션만 괜찮으면. 민욱이 좀 공 좀 높게 줘, 높게. 지금 안 맞추면 내 샷 못 털러. 그러니까 높이하고 물어봐 애들한테 어떤 높이가 맞는지. 내일 결선 리그다. 마지막, 올해 마지막이다. 마지막 연습한 거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. 예, 서로 격려하고 화이팅 하면서 하고 실수해도 다독이면서 하고 그래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. 입상도 중요하지만 니들이 가서 다 보여주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예. 네, 최선을 다하자. 알겠어? 예. 주장이 한마디 하세요. 울보. 네. 울보! 나 눈물 흘리기 싫어 이번에. 그날 준하도 울었잖아. 준하도 울지 말기. 이번엔 우승해야 돼. 야, 우승해서 우는 거는 선생님 봐줄게. 이번엔 우승해서 울게. 그래. 나도. 준비할게. 조개!